네, 다음 주를 전망합니다. 위클리 핵심 전략이고요. 현대증권 시장 분석팀의 류용석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통해서 이 재정지출 자동삭감 프로그램인 시퀘스트는 정말 나쁜 아이디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사실상 이제 의회와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 시퀘스트 협상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연두교서의 주요 핵심 내용 자체가 이제 중간층의 좀 재건 이고요. 그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 이렇게 좀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동삭감 협상이 이제 그 다음 주면은 일단 시한은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시퀘스트의 경기 악화 요인들을 피하기 위한 협상 카드를 여야가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국방비 삭감이냐 아니면 사회보장비 삭감에 중점을 두느냐의 논쟁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여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바마 연두교서를 통해서 볼때 지지 기반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시퀘스트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공화당이 그동안 부채 한도의 3개월 연장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시퀘스트에서 주도권을 쥐고자 했던 명분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요. 이런 협상 과정에서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난 연말 재정 협상과 마찬가지로 파국에 이르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협상 내용 가운데서 어떤 양보와 어떤 협상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보다는 어쨌든 시장에서 갖는 관점 자체가 충격이냐 아니냐 여파를 볼때 저희들은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는 정도라서 시장은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주에 또 주목해 봐야 될 주요 일정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다음 주에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주택 지표인데요. 아무래도 주택 지표는 개선세 흐름이겠지만 개선 폭은 좀 둔화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증시에 좀 매크로 측면에서의 중립적인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최대로 관심을 갖는 거는 다음 주 중반에 발표된 일본 수출 지표인데요. 현재 5.2% 정도 전년 동급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주목하냐면은 만약에 그 이상일 경우에는 엔화 약세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엔화 약세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 수출 증가율이 그를 밑돌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증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탈리아 총선 정국도 일주일 남겨놓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8일 집계는 5% 정도의 격차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거로 보이지만 포퓰리즘이라는 그 단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 요인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100대 국정 과제 선정과 함께 국정 로드맵 발표가 있어서 주 중반 이후에 국내 투자가들 이런 국내 정책 변수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쯤 되면은 해외 증시의 강세와 디커플링 됐던 것이 좀 해소가 될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은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디커플링 요인이 될것 같은데요. 문제는 다음 주에 글로벌 증시가 약간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 증시는 보합권 속에서 아마 디커플링이 일부 해소되는 과정이어서 긍정적인 디커플링보다는 약간 부정적 디커플링을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저점이었던 1930선에 대한 지지력이 상당히 유효하고요. 증시 부담 요인들도 어느 정도 해소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외국인 선물이나 또는 그 프로그램 여부에 따라서 지수 변동폭이 결정될 뿐이지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디커플링 완화는 지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반등 내지는 상승을 하려면은 그 상승 동력이 필요하고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이 부합돼야 되죠? 예, 대외 요건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 보다 필요한 거는 그동안 정책 공백이 컸다는 점이 좀 다른 나라와 좀 차별화된 양상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일 취임식 전후를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제시가 심리 회복을 통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불확실성 이탈리아와 미국 시퀘스터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되거나 해소되는 것이 이제 2월 말 증시 방향성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회복 과정이라는 부분이 시장에 좀 투영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때 우리 증시가 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만약에 제시하는 것이 유효하다면은 관심은 섹터는 어느 쪽을 기울여야 될까요? 예, 다음 주 정책 변수하고 글로벌 증시하고의 격차로 봤을 때는 아마 부동산 대책이나 뭐 가계 안정화 대책이 최우선 과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도 은행주가 좀 1순위에서 아마 관심이 될것 같고요. 통합 IT를 추구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이런 취지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통신주를 매개로 한 제반 서비스업의 개선이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업 종이 최근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끝내고 상승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소기업 관련과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이 제 주안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소형 관련주하고 이를 통한 증권주에 대한 관심사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클리 핵심 전략 현대증권 시장 분석팀의 류용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